사람은 살다 보면 그거 터가 센 데도 있고 안 쇠가 안 터는 데도 있어요. 그러면 터에서 부자되는 터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 거목콩이에요. 여기 보시면 거목콩에 이렇게 담아놨죠? 요거를 세 개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시면 천복, 하나는 천복, 만복, 지복이에요. 그러면 요거를 저는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이게 꿀단지 병을 준비했어요. 근데 요거를 갖다가 터에다가 이제 이 서리콩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감 콩이에요. 대가님들 이렇게 모시는 콩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다가 천복이요, 망복이요, 지복이요. 지금 ASMR 하시는 거예요? 예,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담아서 현관에다 놓으시던지 아니면 문이 있죠. 현관 문 있죠. 거기다가 잘 모셔 놓으세요. 그러면 터에서 복을 줘요. 복을 주고 돈을 벌게끔 해줘요. 그래서 요게 콩이 대감터라 해서 대감콩이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만복의 터에서 돈을 많이 벌어 주셔요. 저 썩을 때까지 놔둬야 되네. 콩은 썩지는 않아요. 1년에 한 번씩 갈아 주시면 돼요. 이게 버리고 아니죠. 먹어요? 먹으셔도 잡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시고 잡수셔도 되니까 그거를 한시 천복, 지복, 만복이요 하고선 그거를 이렇게 담아서 그렇게 담아서 요 병에다 보관을 하세요. 요걸 한번 해보세요.